전략을 선수들이 오늘 좀 거의 뭐 완벽하게 소화했다시피 하면서 1대0으로 리드를 계속해서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승기가 뒤쪽으로 돌려놓습니다. 김진수 반대쪽에 있는 이용에게. 이용이 문선민 중앙 수비를 하나 줄이면서 공격적인 카드를 세 장을 모두 다 이제 썼는데 네. 아직까지 득점과 연결되는 장면들은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이제 후반전도 10분이 채 남지 않은데 남기일 감독은 아직까지 한 장의 교체 카드가 남아 있거든요. 뭐 그만큼 또 여기서 이제 근육 경련을 해서 네. 오, 자 빠졌어요. 이어냈어. 밀고 들어갑니다. 중앙으로 이동국, 연결. 이동국 등지고 있고 뒤쪽으로 쌓기 이승기 전북 현대 오늘 골 운도 따르지 않는군요. 하지만 공 살아있습니다. 다시 띄워주고 가져가는 김동준입니다. 이승기 선수의 회심의 왼발 슈팅도 일단 골대를 맞고 나오고 문선민의 크로스 또한 김동준이 넓은 활동 반경으로 잡아냈습니다. 다 순식간에 지금 로페즈가 두 명을 무너뜨렸습니다. 이동국이 뒤쪽으로 내주고 왼발 슈팅! 하지만 골대가 탈렬했어요. 김동준이 아니면 성남에는 골대가 있습니다. 좁은 공간에서도 이승기가 감각적인 왼발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네. 이 슈팅 역시 김동준은 통과했는데 골대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득점과는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승기 선수